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예, 오늘 도시락 반찬 도둑놈을 두 마리나 만들었네요. 멸치 밥반찬인 거 다 알잖아요. 뭐더라 밥을 안 먹어요. 예, 오늘은 도시락 반찬 싫어하죠, 이거. 아기 때는 싫어했는데 어른 되면 좋아. 이거를 만약에 지금 보고 와 좋아 그러면 어른이고 뭐 저런 것까지 하면 예, 어린이일 확률 있죠. 오늘 멸치볶음 하려고 그래요. 예, 싫으면 나가세요. 네? 난 어른이라 그런지 이거 좋던데. 멸치볶음 은근히 쉬운데 집에서 뭐 몰라갖고 헤매시는 분들 많아서 이거 해놓으면 반찬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 좋아요. 자, 일단은 멸치볶음인데 오늘 두 가지 버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빨갛게 하는, 고추장이 들어가서 빨갛게 하는 버전하고 간장.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멸치는 일반 중간 크기 멸치 요게 있고 요거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집에 잔멸치 있으면 잔멸치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따라 하고 싶은데 국물멸치밖에 없다 그러면 국물멸치 쓰시면 돼요. 국물멸치는 이것도 있고 이거보다 큰 것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럴 때 큰 거는 과감하게 대가리 따내시고 내장 딸려 나오죠. 보세요. 대가리 따낸 다음에 반을 갈라요. 그 다음에 요 내장 좀 남은 거 더 발라내고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 이렇게. 요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대가리 따내는데 내장 딸려 나오죠. 안 딸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을 반으로 쪼개 이렇게. 그래서 반을 갈라. 내장 좀 남아 있는 거 마저 떨어내. 가시 떨어내도 되는데 안 떨어내도 상관없어요. 아, 때에 따라서 반이 안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 갈라서 내장 빼내고, 만약에 이 멸치보다 큰 멸치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큰 멸치. 그거는 반 갈른 걸 또 반을 갈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먹기도 좋고 고급스러운 반찬 돼요. 진짜로. 통멸치 쓴 거보다 국멸치나 큰 멸치를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잘게 잘게 자르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그 실치 있어요. 실치. 네. 실치라고 뱅어로 된 뱅어포.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풀치라고 해서 버넘을 작은 것들은 오늘 하는 거 똑같이 보고 양념으로 같이 졸여서 먹으면 예, 남도 맛집 돼요. 잘 배워두세요. 이거 기본이니까. 물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만드는 방식이 기본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아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멸치를 준비한 걸 오늘은 이제 중짜 멸치로 할게요. 만약에 멸치 비린맛이 있으시면 말린 멸치를 그 상태로 그대로 한번 살짝 볶아서 쓰세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거는 양념장을, 워낙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건 양념장. 일단 고추장 베이스는 고추장하고 고운 고춧가루, 굵은 것보다 고운 거 쓰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고운 고춧가루, 식용유는 있어야 돼, 볶을 거니까. 그 다음에 물엿. 이거 보세요. 물엿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거는 하얀 물엿. 조청 물엿은 이거보다 더 끈끈해요. 이렇게 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청 물엿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물엿. 그럼 설탕. 조금 있어야 돼, 설탕은. 이게 단맛으로 먹는 거. 이건 없어도 돼. 깨소금 없어도 돼. 뿌려놓는 거니까. 근데 있으면 이건 또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면 맛있어요. 마무리는 참기름. 요게 빨간 거. 그 다음에 간장 베이스는 다 똑같아요. 간장, 그 다음에 물엿, 설탕, 참기름 똑같아요. 식용유 다 똑같아요. 여기는 간장이 대표냐, 여기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이냐, 나머지 똑같아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뭘 권하냐면 뭐 그때그때 입맛에 다른 건 내가 뭐 어떻게 권해. 네? 준비되면은 우선은 양념장을 섞어야 돼요. 고춧가루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반 숟갈에서 한 숟갈 사이. 물엿 두 숟갈. 설탕 반 큰술. 좀 더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충 하면 돼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건데 뭘. 고추장 한 큰술. 한 큰술. 한 큰술. 큰술. 잘 봐야 돼요. 깨소금, 식용유 준비해 주시고 참기름도 그냥 놔둬요. 청양고추 썰어 놓으면 되고. 이거 쓰는 김에 이것도 같이 썰어 놓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쪽도 양념장, 간장 한 큰술, 물엿 두 큰술, 설탕 반 큰술, 식용유, 참기름, 깨소금 놔두고 다 됐죠? 준비, 양념장 준비.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씹히는 게 좋으면 어슷어슷 얇게 썰어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반 갈라서 아예 더 잘게 썰어도 돼요. 결국은 내 맘이라는 거지. 간장에는 잘게 썰어놓고 고추장에는 좀 크게 썰어놓을게요. 그냥 내 맘에. 이러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프라이팬에 불 켜고 식용유, 식용유 3큰술. 기름 많이 넣는다고 나쁘지 않아요. 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윤기 있어요. 넣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면 이때 비린내도 날아가요. 고추장부터 할까요? 간장부터 할까요? 간장부터 할까요? 다 들리죠. 우리 유튜브는 다 들려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지, 방금 거짓말이라고. 또 너무 노릇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바싹 볶으면 바삭바삭해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삭한 게 좋으면 조금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볶고, 약간 이게 찐득찐득 이렇게 그게 좋으면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생각보다 금방 딱딱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간장 소스 불 좀 줄이고, 이럴 걸 못하다 여기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냥 프라이팬에 하시면 돼요. 네. 자, 물 안 들어갔지요? 물이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충분히 한번 녹여주세요. 프라이팬에서, 이쪽에서. 잘못하면 코팅 벗겨져요. 등으로. 자, 이런 다음에 잘 거품이 다 골고루 거품이 쭉 나올 때가 다 적당하게 시간이 된 거예요. 거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섞어줘요. 양념이 잘 묻어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파 마늘 안 들어갔어요. 안 넣어도 돼요. 애들 먹을 거면 고추도 안 넣어도 돼요. 고추 냄새 좋다. 자, 이 상태에서 깨소금, 참기름, 뭐부터? 불 끄세요. 불 껐지요? 깨소금, 참기름 완성. 자, 이렇게 식혔다가 밀폐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아니면 바로 맥주랑 드시면 되고. 기가 막히죠. 완성. 이번에 좀 자극적인 거. 멸치 먹었는데 밥이 땡기는 게 아니라 맥주가 땡기네. 한번 매웠으니까 알죠? 어느 정도 볶아주다가 한쪽으로 몰아넣고 불 줄이고, 아주 불 약하게 줄이세요. 아주 약하게. 그 다음에 양념장을 다시 넣고, 아까도 보셨지만 간장 들어간 데 물 안 넣었어요. 여기도 물 안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멸치가 많아지거나 양념장이 많을 때는 물 살짝 넣으셔도 돼요. 맛술 좀 넣으셔도 돼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냥 넣고 바로 비비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간장에서 거품 막 올라오듯이 다 전체적으로 부글부글부글 성질나서 부글부글 속이 끓듯이 이때 이제 섞어주는 거예요. 싹. 이때 고추 썰어놓은 것도. 골고루 색깔만 잘 나게. 참기름, 깨소금. 깨소금, 참기름. 불 끄라고 그랬죠? 만든 사람의 특권, 간보기. 이게 더 맛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이거 하세요. 네. 물을 안 넣으니까 끈적끈적하게 딱 좋죠. 요령 알려드렸죠. 이렇게 높이 쌓아야지 이뻐 보인다고. 도둑놈을 두 마리나 만들었네. 밥도둑을.
와. 자, 완성. 멸치 밥 반찬인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밥 뭐더라 밥이랑 먹어요. 그거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게. 딱 맥주 안주. 딱 한 잔만 맥주랑 같이. 맥주 따를 때 아시죠 이거? 거의 다 온 다음에 거품 내야 돼. 이렇게 넘쳐야 돼. 식으니까 이것도 맛있네. 아까 맛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오, 괜찮다. 그래도 아직도 이거.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거 하시고, 지금 보셨지만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쉽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이것만 나눠 넣으면 되니까 두 가지만 들어갖고 한 번에 일타 쌍피 해서 맛있게 드세요. 밥 반찬으로 최고, 맥주 안주 최고, 막걸리랑 맛있게 드세요. 아껴 먹어야지.